오늘 저기 어제 모이청을 따로 우리 남편하고 둘이 밭에 갔는데 모이가 다 녹아서 없어요. 작년 같으면은 10분인지도 안 돼요. 모이가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이가 본래는 굵어야 되는데 모이가 다 이번 더위에 녹아서 녹아버리고 새로 새순이 자라가지고 잔잔한 모이를 모이 액기스 모이청 담느라고 예. 설탕 넣고 여기다가 이제 예, 그 조청을 좀더 풀라고 그래요. 모이 양이 너무 적죠. 어제 우리 남편하고 나랑 둘이 가서 우리 밭에 모이 밭에 갔는데 모이가 다 녹아가고 없어요. 뭐 봄에는 막 뿌리째 그냥 이웃 주민들이 다 캐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더위 때문에 녹아서 모이를 못 땄어요. 이 모이가 폐암에도 좋고 기관지 천식에도 좋고 항암 작용에도 좋고 퇴행성 무릎관절이나 불면증에도 좋고 모이가 상당히 건강에 좋아서 겨울에 이제 이렇게 모이차를 마셔도 좋고 모이 청을 만들어 놓으면 기침 나고 그럴 때는 이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모이를 쪽쪽쪽 썰어서 이렇게 청을 담았어요. 설탕하고 물엿을 좀 넣는데 물엿이 부족해서 다음에 시장 가면 또 물엿은 좀더 사다가 한 통씩 더 부어놔야 짜박해가 액기스가 나오죠. 그래야 이제 한달 후에 먹죠. 보통 저기 설탕으로 한 것은 1년 후에 먹어야 돼요. 1년 걸려서 마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다 먹어서 따로 갔더니 없어요. 머리가 다 녹아갔어요. 이번 무더위가 엄청 해가지고 이 배추도 녹아버리고 김장 배추도 안 되고 머이도 이게 다 녹아버리고 참 이제 너무 더위에 배추가 안 되고 고랭지도 녹았다잖아요. 머이는 피클도 담고 이파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가루도 만들어서 약용으로도 쓰고 머이차로도 마시는데 이제 이 머이청은 생 것을 그냥, 다른 것은 다 머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 까서 하는데, 이건 머이청은 그냥 씻어서 쪽쪽 썰어가지고 설탕하고 물엿 넣어서 이렇게, 아니면 조청이나, 볼꿀 같은 거 재놓는데 아주 이것이 머이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이제 머이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머이를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아이 참 올해는 머리가 참 더위 때문에 이놈이 더위 때문에 머리가 망했어요. 그나마도 이거 했는데 날씨가 풀리면서 조금 새로 뿌리에서 못잔 나오면 또좀한번더 채취하지만 지금은 가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있는 거다 바삭바삭 긁어 왔어요. 그래도 머이청은 좀 해야 되니까.